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18일 부활새 6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시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리디아는 온 지방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을 읽을 때 간혹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내 편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편으로 갈라서 내 편, 내 편 갈라서 사고하는 습관입니다. 90년 무렵 회당에서 그리스도인을 쫓아낸 유대 사회는 하느님을 저버리고 메시아를 포기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유다 사회는 그 누구보다 하느님을 열심히 믿었고 따랐으며 찬양하였습니다. 유다 사회가 믿었던 하느님은 바빌론 유배를 거치며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이에 모든 것이신 하느님을 유다 사회는 유독 자신들만의 하느님으로 포장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모든 이에 하느님께서 우리만의 문화와 관점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하느님을 따르고 찬미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강변한 것이 유다 사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다 회당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다 사회가 굳건히 간직한 하느님에 대한 유다인들만의 인식의 틀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민족주의의 폐쇄성이 창조주 하느님의 개방성을 가로막아버렸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편이라는 폐쇄성이
세상의 다양한 관점과 개방성 속에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저와 같은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하여 저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과 불편함, 타인의 고통과 슬픔이 곧 자신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증언하는 신앙인이니까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복음 말씀에 복음 말씀 전에 제일 독서에서 말씀에서 리디아 성녀 나오세요. 나오셨어요. 성경에는 이 리디아 성녀에 대한 그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좁은 분량 차지하는데요. 바로 오늘이 이 성녀님에 대한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되어서 반가웠어요. 제가 세례명이 리디아잖아요. 제 세례명을 어떻게 짓게 되었냐면 일단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 이 리디아 세례명을 가지신 분을 많이 뵙지 못했어요. 한 분도 안 계시다가 딱 한 분을 이사 오신 분을 만나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또 세례명에 갔다는 이유로 또 친분이 쌓기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이렇게 분들이 세례명으로 이렇게 택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 분은 어떻게 제가 세례명을 하게 되었냐면 저도 사실 세례명이 있다는 리디아 성녀의 이 세례명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지을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따라 성당을 가게 되면서 딱 대학교 1학년이 되는 때쯤에 대서인가 그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1학년 때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세례명을 뭘로 줘야 되는지.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데 왜냐면 제 가족들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이 없었거든요. 자문을 구했는데 그때 마침 드라마에 방영 중인 드라마 중에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봤는데 그 리디아라는 세례명이 나온대요. 친구들이 그 이름이 너무 예쁘다. 그걸로 해라. 아주 황당하게 그래서 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뒤늦게 리디아 성녀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었어요. 안 다음에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하고 나서 알아본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는 많이 무지해서 잘 몰랐거든요. 네, 이 리디아 성녀께서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회개시킨 분이시래요. 그리고 유럽에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인물이라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리디아 성녀는 티아티라에서 태어났는데 이방인이셨대요. 티아티라라는 로마 시대 때 지방 총독 관할 지역이었는데 경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옷감 장수를 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많은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굉장히 도와주시면서 선행을 베푸신 분이고 또 이 리디아 성녀의 성덕은 은총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가르침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데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앙과 사랑 실천 그렇게 옷감 장수를 하시면서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조금도 그런 신앙, 사랑, 실천 빈틈이 없으신 그런 출중한 성덕을 가지신 성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리디아 성녀분이 계신, 아, 저기, 세례명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한번더 이렇게, 아, 리디아 성녀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구나, 더한번 숙지하시고, 정말 훌륭한 성녀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마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때죠.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정말, 어제 이분법적 옳고 그름, 예스 아니면 노가 아닌 또 다른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할수 있고 다른 표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러면서 더불어가는 사회, 가정, 이웃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